다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중국어 길잡이 김정은입니다. 자, 이제 중국어를 배워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어 왜 배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 직장에서 필요해서 혹은 학교에서 필요해서 여행을 가고 싶어서 뭐 제2의 국어 하나 제대로 된 거 배우고 싶어서 뭐 나의 어떤 새로운 무기를 탑재하고 싶어서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초심 잃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우신다면 아마 이걸 다 배우고 나셨을 때쯤 되면 여러분께서는 중국인과 아마 대화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좀 가벼운 시간이에요. 뭔가 약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중국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어 하면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야, 중국 진짜 크잖아. 중국은 중국 사람들끼리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는다면서 네가 하는 말은 뭐야? 약간 이런 식인 질문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게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에 대한 오해인데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중국어에도 우리도 이제 표준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뭐 서울 사람들이 쓰는 뭐 교양 있는 말씨 뭐 이래가지고 표준어라는 정의를 배우는데 중국어에도 분명히 표준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한자 그대로 읽으면 보통화인데 우리가 표준어가 뭐냐?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중국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어에는 이제 중국에는 땅이 워낙 크잖아요. 우리는 한민족인데 중국은 다민족 국가예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중국은 이제 민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56개의 민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중국에. 워낙 뭐 땅이 크고 인구가 막 13억, 14억 막 이러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민족의 이제 개수라고 말하면 안 되죠? 민족의 뭐 숫자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총 56개의 민족이 함께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 55개의 소수민족과 한 개의 한족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족의 숫자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13억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12억은 한족이고 1억이 이제 소수민족이 되는 거예요. 한족이 거의 뭐 92%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족이 쓰는 언어라고 해서 한족은 중국어로 한주, 그래서 한족이 쓰는 언어, 한어, 한유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편하게 얘기하는 뭐 중국어, 만다리, 이게 바로 한어, 그렇죠? 중국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사실 중국어, 중국어라는 말을 쓴다기보다는 한유, 한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55개 소수민족도 55개 민족이 막 다 중국어를 쓰는, 그러니까 그 각자의 민족 언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55개 소수민족 중에서도 이제 뭐 자기 언어가 있는 그런 민족이 있고 없는 민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뭐 조선족 많이 들어보셨죠? 예, 좌우신족 다 이제 조선족의 언어가 있듯이 이렇게 민족 언어가 있는 예, 소수민족이 있고 없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5개 소수민족이 있고 그리고 한족이 있는데 그 한족이 쓰는 언어다라고 해서 한이라고 하죠. 근데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상해 가면 상해 사람들이 쓰는 말이 다르고 뭐 사천성 가면 사천 사람들이 쓰는 말이 다르다며 라고 얘기를 들어본 적 있죠. 네, 그게 바로 사투리예요. 팡이엔. 그래서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죠? 한족 중에서도 상해 사람이 쓰는 사투리가 있어요. 우리도 막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막 부산 사람이 쓰는 말 있고 막 이렇게 대구 사람이 쓰는 말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게 다르듯이 중국도 상해에 살고 있는 한족이 쓰는 언어가 조금 뭐 다를 수가 있고요. 사천성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홍콩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광동어 막 쪽방메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광동어는 그 광동에 사는 그죠 한족이 쓰는 이제 사투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광동어가 있고 상해어가 있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투리고요. 우린 그걸 배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끼리도 그걸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걸 배울 필요는 없고 그 사람들이 쓰는 전체적으로 중국의 어떤 13억의 인구, 뭐 14억 예, 그분들이 다 쓰는 언어가 바로 표준어, 그죠? 부통화가 되는 겁니다. 우린 그것만 배우면
13억의 중국인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배우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사투리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뭐 민족 언어가 따로 있다던데 그건 뭐야? 뭐 그거 안 통하는 거 아니야? 예, 그분들은 그걸 다 하실 줄 아는 거예요. 어차피 표준어라는 기초 하에 사투리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민족 언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중국어의 표준어, 그죠? 보통화의 기준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내가 중국어를 배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쉬에 한유, 예, 한유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국어를 하면 겁내하는 이유가 뭐죠? 맞아요, 한자. 저도 처음에 사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어쨌든 동영상 강의를 보는 이유는 자발적인 이유가 크겠죠? 예, 자발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사실 강제로 거의 중국어를 배웠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제2외국어였었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학년별로 이제 제가 외고 나왔는데 그때 학년별로 저희 과만 이제 제외국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입학할 땐 중국어, 저희 위에 선배는 불어, 저희 그 위에 선배는 뭐 독어, 이렇게 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그게 1년 한 번씩 돌아가는데 제가 딱 들어갔을 때 타이밍 딱 좋게 중국어였던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지금 너무 완전 아, 감사합니다 약간 이런데 그 당시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자가 너무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아, 한자 언제 다 외우냐, 발음도 어려운 것 같다, 이거 어떻게 시작을 하냐 해서 진짜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자보다는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한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한자는 그죠? 번거로운 글자체라고 해서 번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간단하게 바꾼 글체라고 해서 간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획수가 조금 더 간단해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사람들도 자기네 언어인데 그거 맨날 써야 되는데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쓰기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체자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옆에 있는 게 이제 번체자라고 써 있는 게 보시는 것처럼 막 굉장히 이제 한자가 복잡한 것들을 이제 번체자라고 해요. 그래서 繁体字라고 얘기를 하고요. 간체자는 예, 딱 간단한 간자를 썼죠. 简体字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중국입니다. 네, 우리가 번체자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 보는 한자는 그죠? 굉장히 익숙하죠? 우리가 흔히 쓰는 그 획수 되게 많은 그 한자인데요. 옆에 보시면 간단하게 안에 있는 복잡한 획수가 그죠? 딱 옥자로 딱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굉장히 더 획수가 네, 좀 줄어들었어요. 그게 바로 간체자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체자가 아니라 간체자, 조금 더 줄인 것 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만 있잖아요. 대만 사람들은 여전히 번체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자를 막 쓰죠. 근데 사실 이 한자가 뭐 간체자라고 해도 우리는 그냥 간체자라고 해서 읽는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그렇진 않죠. 이제 한자가 있고 우리가 뒤에 그 한자를 어떻게 읽는지 읽는 방법 그리고 어떤 것들을 읽으려면 어떤 것들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체자, 간체자가 나눠진다. 그래서 번체 같은 경우에는 네, 대만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간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 대륙에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어느 정도 이제 아 간체를 배울 거구나 그리고 표준어라는 게 그렇구나 왜 한족이 쓰는 언어라고 한유 중국어가 아니라 한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개념이 잡히셨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볼 거예요. 자 중국어의 문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 아우 머리 아프다 영어 진짜 막 어순도 그렇고 막 우리나라랑 좀 다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중국 사람들 영어 잘한다면서 그게 어순이 비슷해서라면서 또 이런 질문 제가 또 많이 받습니다. 네, 비슷해요. 왜 중국어의 어순도 영어처럼 그죠? 주어 뒤에 이제 앞에 주어 다음에 이제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사용이 됩니다. 우리는 밥을 먹었어요. 나는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국어는 나는 먹었어요. 밥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어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긍정적인 문장, 이제 긍정문을 얘기를 할 때 아주 기본적인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와, 어순이 또 달라지니
또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아, 나 이것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죠. 근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이게 제가 이제 중국어를 이제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중국어를 배울 때 어순이, 기본 어순이 우리나라 말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고 머리야 이러면서 포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중국어를 가만히 뜯어봐서 중국어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공부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나라 말과 비슷한 문장들도 나오기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기본 어순은 이렇지만 모든 사람이 기본 어순만 가지고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얘기할 때 막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나는 오늘 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딱 그렇게 문장으로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어순을 제외하고 다른 문장들을 꼼꼼하게 찢어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말과 굉장히 비슷한 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어를 접근할 때 어렵고 어순 때문에 어려워서 중국어 공부가 어려워요 얘기하는 건 아 오류가 있다 막 이러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이제 교수님이니까 그렇게 뭐 편하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 한국어랑 문장 순서가 똑같잖아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사실 저는 영어를 못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영어 잘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영어에 대한 어떤 그런 문장에 대한 뭐 기본적인 그게 잡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중국어에 대한 거부감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어순이 이렇다는 것 좀 탑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부정문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예, 같아요. 그 동사 앞에 뿌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불자 써가지고 네 아니다라는 뿌라는 것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영어보다 중국어 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동사 변형 이런 게 막 있잖아요. 막 뒤에 ed 붙이고, 예, 그죠? 변형 같은 게 막 있는데, 중국어는 동사 변형 없습니다. 예. 시제 변형? 막, 영어에는 막 시제 변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뭐, have pp를 붙인다든지 막, 예, 막 요새 이제 괜히 말 잘못했다가, 네, 영어 못하는 거 티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네. 영어 시제 변형하고 동사 변형하고 이래서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나요? 네, 뭐 여러분은 쉽겠지만 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형이 있어서 좀 복잡한데 중국어에는 동사 변형이 없어요. 시제 변형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절 믿으시고 네, 쉽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정문 같은 경우에 동사 앞에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게 뭐 지금 당장 어순을 외워야지. 막 중국은 아 그래 55개 수수민족과 한 개 신족이 있고 한족이 하는 말이 한유 이렇게 외우고 막 뒤에 가가지고 중국어의 어순은 기본 어순은 이렇대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고 그냥 편하게 아 중국어라는 게 개괄적으로 이런 거구나라고 그냥 기억을 하시고 뒤에 공부할 때 하나하나 하시면 자동 탑재 그러니까 이거 뭐 외우실 필요 없고 그냥 저랑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정문은 그렇게 쓰는구나. 아, 시제 변형과 뭐 동사 변형 이런 게 없구나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의문문을 쓸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간단합니다. 어떤 변형 같은 건 중국어는 없어요.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탁탁탁탁 배열을. 그래서 우리가 나는 먹는다 밥을. 그래서 나는 워츠판, 타츠판. 그래서 그는 밥을 먹는다, 나는 밥을 먹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뒤에 마 라는 걸 붙여주면 의문문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되게 쉽죠. 네, 그래서 되게 간단한 예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어로 뭐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어를 안 해도 그 말은 아마 알 거예요. 뭐죠? 니하오, 그죠? 니하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너는 안녕하니? 라는 거예요. 너는 좋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찢어서 얘기를 한다면 니하오 라고 묻는 건데 여기다가 뒤에 마 그죠, 여러분. 사실 처음엔 니하오보다 더 많이 아는 게 아마 니하오마였을 거예요. 그래서 니하오마, 사실 니하오마 잘 쓰진 않아요. 그냥 뭐 물론 쓰긴 하는데 이건 아는 사람들끼리 약간 하와이유 정도의 개념으로. 예, 그래서 아, 잘 지내? 라고 물어볼 때.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이에서만 그게 질문할 수 있겠죠. 잘 지내냐고. 그래서 니하오마
라고 마가 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니하오마 니하오만 썼던 그 마가 바로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문장 뒤에 마를 붙였을 때 의문문이 된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듣고 나니 아 중국어가 뭐 시제 변형도 없고 동사 변형도 없고 그냥 한자 외워서 탁탁탁 배열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어렵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맞죠? 예. 뭐 중국어가 사실은 뭐 그렇게 쉽지도 않지만 그래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저도 하는데요. 뭐.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따라와서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정말 하나하나 이제 기초반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이 시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어의 음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중국어. 자, 이렇게 뜯어볼게요. 우리가 중자라는 단어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아마 중국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께서는 고민을 할 거예요.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죠? 네, 중국어를 한다라고 하면 호기심이 넘쳐서 사람들이 욕을 질문을 합니다. 중국에 한자가 되게 많은데, 자, 이런 거 타이핑하고 문자 보낼 때, 제가 이제 막 친구들이랑 문자 보내고 있으면, 사람들 이렇게 쳐다봐요. 야, 그거 어떻게 써, 한자? 이렇게 물어봐요. 자, 어떻게 쓸까요? 한자를 제가 일일이 다 쓸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한자마다 자기네 소리를 내는, 네, 그런 음가를 내는, 어떻게 읽는지를 내는 녀석들이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한어 병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되게 뭐 세장대왕님께 이렇게 막 감사를 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그냥 뭐 김, 정, 은이라고 했을 때 그대로 쓸 수가 있잖아요. 기역, 이, 미음, 뭐 이렇게 지읒 이렇게 해서 쓰면 되는데 중국어는 한자가 있기 때문에 그 한자를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네, 성모, 운모, 성조라는 것을 꼭 배우셔야 합니다. 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친구들이 중국어를 배울 때 맨 처음에 내 운모와 내 성모와 중국어 성조를 배우면서 포기를 합니다. 왜? 너무 많은 것 같고 언제 외우나. 아이고 미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안 해요. 외우기 싫어서. 근데 막 그거를 하나하나 막 어떻게 외우지라고 하지 않으셔도 대략적으로 이걸 어떻게 읽는지라는 것을 탑재를 하시고 뒤에 회화를 하나하나 배우면서 훈련을 하시면 돼요. 진짜. 그래서 그거에 막 포기를 해가지고 지레 겁먹어서 이만한 걸 내가 언제 외우고 한자를 시작을 하냐 생각을 하시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제가 당부드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간단. 어차피 우리가 또 알파벳을 알아요. 그죠? 어떤 것들은 알파벳과 굉장히 비슷해요. 물론 좀 특별한 케이스는 좀 다르게 읽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만 뽑아서 사실 외우시고 그것도 몇 번 읽다 보면은 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막 그 많은 것들 내가 한 번에 다 외워야지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아 어떻게 읽는구나. 그리고 뒤에 회화하면서 같이 하셔도 절대 뭐 어렵지 않다는 거. 그래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성조,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국어에는 업앤다운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성조가 있어요. 1성, 2성, 3성, 4성.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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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여기 4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말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 할 때는 쫑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그 쫑이라고 읽을 때 뭔가 이렇게 오는 발음 같은 거, 옹 하는 발음 이런 걸 바로 네, 앞에 ZHGH라고 부르는 부분을 우리가 성모라고 하거든요.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의 모음, 자음 모음이잖아요. 그래서 자음 부분이 있고 모음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외국인들도 한글을 배울 때 자음 모음 배울 거란 말이죠. 자, 우리도 자음 모음을 배워야 돼요. 그 부분, 그래서 성모, 음모 그리고 높낮이가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성조, 요걸 배울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사실 중국어 거의 반은 예, 배우는 거 시작했다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어를 배우려면 한어 병음을 알고 그리고 한자를 알고 그래서 그 뜻을 알고 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중국어를 시작을 할 때 사실 장벽이 높은 언어다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어려워했었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재미있는 언어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요즘 또 중국이 대세다 중국이 대세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중국과 일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언어를 잘 이렇게
뭐 극복하시면 혹은 정복하시면 13억의 많은 중국인들과 여러분께서는 소통하실 수 있고 더 큰 시장이 열릴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께 제 노하우 하나하나 넣어서 제가 또 중국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중국어 공부하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그런 에피소드들 함께 녹여가지고 여러분께 쉽고 편하게 그리고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저랑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再见。